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쭤봤거든요. 저희 그 작은 아버지가 이혼하신 지 좀 됐는데 네. 이번에 재혼하세요. 재혼은 뭐 재혼에 그냥 살지. 아유, 또 인물도 좋으신데. 아이고. 나이는 있으신데. 아. 그래서 저희 집에서 좀 걱정들이 많아서. 또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. 나이 맞아 있으신데. 맞아.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, 절대로. 그래서 이게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. 그러세요, 한 번. 두 분이 잘 살지. 어, 뭐하러 재혼한다나. 미쳤구만. 아직 상견례, 뭐 상견례 할 것도 없죠. 나이가 많으시니까. 아유, 왜냐면 여자 주장도 강하고 네. 남자분도 강한 사주란 말이야. 여자분이 엄청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엄마 얘기로는 엄청 이쁘대요. 나이도 한 40대로 보이고. 아, 엄청, 그래? 엄청 미인이라고 하던데. 아이고, 근데 우리 손녀애가 보니까 다 뜯어고쳤다 그랬는데. 어떻게 하면 좋까나. 아이고. 우리 선녀님이 이렇게 보니까 다 뜯어고쳤대. 야, 그래도 이쁘게 보이면 좋지 뭐.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성형을 한다니까. 근데 우리 선녀님이 이렇게 들여다봤을 땐 그렇다니까 그런 거고. 둘이는 미쳤다 그랬나, 할머니가. 그냥 각자 혼자 살지. 뭐하러 지금 늦지막에 재혼을 하려고 그러냐. 너무 궁합도 안 맞지만 성향이 틀리다 그래. 성향이 되게 틀려. 남자 이 성향은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사주야.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하면 무조건 자기께 맞다고 우기는 사람이야.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뭔가를 저지르면 그게 다 맞다는 거. 그리고 자기가 옳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. 그리고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야. 보니까 강한 사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지질도 있지만은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, 이 여자도. 아, 돌아다녀요? 어, 많이 돌아다녀. 그러니까 무슨 사업 같은 거나 무슨 자기가 오너가 돼서 뭔가를 하고 투자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많이 하는 사주다 그랬어. 그런데 작년 올해는 이 구설이 꽉 올라있는 여자하고 무슨 재혼을 한다 그래.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구설이 올라와 있어, 딱 이렇게. 할머니가 미쳤다 그랬다. 그냥 네. 니네 각자 살지 뭐하러 합쳐서 살라 그랬냐 그래. 뭔가가 맞아야지. 사업도 맞아야 하는 거고 어, 궁합도 맞아야 사는 거지. 이 늙음하게 미쳤다고 하냐 이래. 하지 말아라 이래.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. 하면 이혼하나? 분명히 이혼하나. 했으면 깨져. 100% 깨진다 둘이. 뭔가가 트러블이 생겨서 100% 깨지는 사주다 그래. 그리고 이 여자는 약간 공주병이 있어. 공주병이 있어도 자기가 최고야 되고, 그러니까 어떻게든가 이 관리는 진짜 잘한다. 무슨 관리요? 몸 관리,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한다. 아, 뭐 피부과도 아니고 얼굴. 다 온 전체 몸을 관리는 이거라 그래. 근데 여성들이 배울만도 해. 왜냐면 요즘 여성들 관리, 자기 관리를 해야 남자들이 딴짓을 안 할 거 아니야, 기지? 응? 어? 근데 둘은 절대 맞지 않고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그랬어. 될 수 있으면 근데 뭐 다 늙은 사람들 반대한다고 안 하겠어? 사실 그렇지 않아. 응? 아니 무슨 반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붙을 건데. 그치? 그러니까 근데 올해 두 분 다 구설수가 올라와 있어 이렇게. 그래서 아마 결혼 못할걸. 할 수가 없어. 맞지를 너무 않아. 사주에 너무 안 맞으니까 뭐 이렇게 올라 저기 할 수가 없어. 아구 이 대표님 작은 아버지가 진짜 맞냐고 그런다 우리가 보니까 어 맞아 안 맞아 뿅 뿅 안 맞는다 그러는데 오 왜요? 근데 대표님네 소개하고 맞지 않다 그래 우리 손녀가 이렇게 봤을 때 뾰룽 아니다 그러잖아. 아, 성함 알려드릴까요? 민씨인데. 민씨 아니다 그러는데 봐 아니다 그러잖아. 그리고 우리 손녀는 거짓말도 안 한다니까 봐 안 한다. 맞다 이래는데 아 눌러서 뺑 이러면 아니라는 거야? 그 아니다 이봐 아니다 그러잖아. 다른 불 딱 들어오지? 기냐 아니냐? 아니다 이봐 다른 불 들어오지? 아니라고 그렇게 되는 거 봐 이거 그지? 근데 혹시 그거 다른 무당 선생님이 팔라고 하면 팔 거야? 안 되지. 그거는 우리 손녀가 지금 이거 조종하는 건데 이렇게 봐라 하얀 부대 파란 부대 빨간 부대 이렇게 들어오잖아 너 봐 그지? 이렇게 근데 아까 작은 아버지가 맞냐? 아니다 이랬잖아. 맞아요. 날 안 맞아요 이랬는 거야. 이봐 봤지? 안 맞아요. 거짓말 하지 마라 이래.
아이고. 선생님. 그 누구야 이거?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해봐. 왜냐면 둘이가 절대 맞지 않고 결혼도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 결혼한다 그러면 어떡해? 아, 할머니가 그러잖아. 얘 결혼 안 하는 사람을 결혼한다고 사주를 주면 어떡하냐 이래. 그 선생님한테도 죄송하고 이 당사자분들한테도 죄송한데 그냥,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. 그러니까. 선생님도 아시네. 알겠어요. 그 내가 남자분은 누구냐면이. 어. 말해 빨리. 말해라 말해. 야당 대표. 어. 이재명 대표고요. 여자분은 누굴 것 같아요? 여자분은 나도 몰라. 뭐 이쁘시다고 했고. 나도 모른다 그래. 그냥 이쁜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랬지. 그냥 옛날에는 조금 사업도 했을 것 같은데. 어 맞아요. 지금은 모르겠다. 아유, 내가 그거까지 맞출 수 있겠냐? 김건희 여사. 아유. 그거 혼나려고 그런 거 했냐? 근데 두 분이 뭐 그럴 절대 없겠지만 안 된다고 그랬잖아. 젊었을 때 만약에 두 분이 연인에서 만나도 그래도 안 돼.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잘 궁합이 맞는 거예요? 확 맞진 않아. 확 맞진 않아요. 아주 안 아주 뭐 그냥 이렇게 100%라는 건 없지만 그냥 저냥이지. 그렇게 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. 잘 안 맞으니까. 무슨지 알지? 그래서 별로라는 얘기지. 그냥 저냥 사는 거야. 근데 저도 촬영을 많이 해봤잖아요. 숙이고도 해보고 얘기도 김건희 여사 사주 봐주세요. 해봤는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워낙 기도 세고 막 이런 게 강해서 웬만한 남자하고는 못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든간 그래도 왜 그러냐면 나랏밥을 먹어서 눌러지는 게 있잖아. 네. 그래서 사는 거고 기도 윤석열 대통령님도 기가 만만치 않아. 하지만은 서로가 뭔가가 조화를 이루어지니까 지금 사는 거야. 아무리 여자가 기가 세다 해도 남자가 누르는 힘이 있으면 또 살게 돼 있어. 근데 지금은 근데 이 지금 저기는 김건희 여사님은 이거 명예를 이거 이런 자리 있잖아. 그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. 돈을 벌고 사업하고 자기 몸 관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. 내가 커리어만 약간 이런 스타일. 그런 걸 좋아하고 뭐 사업 좀 기질도 있고 그랬는데 뭐 돈 욕심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내려놔야 되고 욕심 부릴 수도 없잖아. 그렇지 않아도 자꾸 구설로 올라가는데. 그러면 내조하면서 이런 현모양처 스타일은 아니야? 그런 건 절대 아니야. 보기하고는 틀리지. 근데 어차피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대통령 된 그 시점도 돼. 우리가 뭐 성형을 하면 사주가 좀 바뀐다 그러잖아. 네. 성형을 해서 바꿔도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신랑을 또 출세시키는 분도 있어.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. 근데 옛날에 이 점을 윤석열이하고 대통령 나오기 전에 점을 봤을 때 그랬어. 아 부인이 대통령을 만들겠다. 이분이 갑자기 또 내려오면서 대통령을 갑자기 나올 거다 그랬거든. 진짜 갑자기 나오신 거야. 그랬더니 우리 신도는 나보러 뭐래 인줄 알아? 선생님 그 윤석열님이 대통령 돼서 그렇게 좋으냐고 나보러 이래. 아니 그건 내가 좋고 떠나서 선생님 된다 그래서 자기도 찍었는데 그래서 지금 좋은 거 있냐고 막 이러고 나한테. 왜 선생님부터 따져요? 그렇게 뭐 저기. 아, 나한테 계속 따져 얘가.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보지도 않고 지워버려서 카톡을 내가. 아니 걔가 무슨 일만 있으면 나한테 보내는 거야. 근데 그 내가 해라 그랬냐고. 그분의 사주에 대통령 자리가 있으니까 된 거지. 안 그러면 내가 뭐 그런다 그래서 뭐 다 100%는 없잖아 우리가 기지요. 그렇죠. 그때는 그렇게 보였었어요. 이 분을 위해서 부인의 자리에서 이분을 대통령을 만들겠구나. 그래도 본인 이런 것도 세고 뭐 사업 운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지. 뭐 남자를 잘 해서 이렇게 그렇지. 맞아. 근데 남자를 케어를 해서가 아니라 이 사주에서 그냥 미는 것도 있어. 그때 꼭 여자가 뭐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뭔가 내조하고 이래서 되는 건 아니야. 그렇게 내조를 잘한다는 안 보인다는 얘기지. 그렇지만 자기가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분인데 그게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. 좀 가식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가식이든 뭐하든 그 자리에서는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 지금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
우리도 어떤 사람도 그 자리에 가고 한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어도 못하는 게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. 밑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. 어? 내가 어다못해 군수가 되면은 그 동네를 내가 부자 만들 것 같아.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. 그쵸, 그쵸. 나라 대통령님도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. 혼자 뭐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또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. 보니까. 응.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. 그쵸. 뭐 사극을 봐도 왕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전화 이런 거 못하잖아요. 왜 사극에서 맨날 전화를 치워내고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없애버리고 새로 세우고 이러잖아. 근데 그분이 또 말 들어? 안 듣잖아. 그쵸.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자리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. 그래서 다 힘든 건 다 똑같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네. 알겠습니다. 네.